안녕하세요. 저는 정한경로당 회장 김여숙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미소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.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? 아, 네, 오늘은 차돌박이 아욱 된장국입니다. 아, 시원하고 참 맛있겠네요. 네, 겨울철에 가장 영양이 많은 된장국이죠. 네, 요리를 시작해볼까요? 아, 네, 지금부터 시작합시다. 네. 그럼 지금부터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. 먼저 호박을, 예, 호박을 절반 썰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감자를 썰겠습니다. 셰프님, 절반 썰어주세요. 네. 네, 다음에는 대파 손질을 하겠습니다. 셰프님, 절반요. 다음에는 고추를 썰겠습니다. 다음에는 두부를 손질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아욱을 썰겠습니다. 아욱은 너무 잘잘하게 썰어도 안 되고 숭덩숭덩 썰게요. 다음은 차돌박이를 손질을 하겠습니다. 차돌박이 크니까 한 절반 정도만 먹기 좋게 됐습니다. 끓는 물에 된장을 일단은 3스푼을 넣고요. 간이 안 맞으면 나중에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. 된장이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참 맛있겠네요. 아, 국물이 이제 팔팔 끓고 있네요. 지금부터 이제 재료를 넣어보겠습니다. 먼저 감자를 넣고요. 튀기니까 이거 넣을 때 조심해야 돼요. 이제 감자를 넣고
이제 감자가 다 익었네요. 이제 그러면 호박을 넣겠습니다. 넣을 때 국물 있는 거 넣을 때 손에 튀기니까 조심해요. 마늘을 넣겠습니다. 한 스푼 넣나요? 아니 이거 두 스푼 저기 주재료가 고기이기 때문에 이거 마늘을 좀 마늘 두 스푼 넣고요. 네, 두 스푼 넣고요. 국간장. 국간장을 한 세 스푼 넣겠습니다. 소금 약간만 넣을게요. 네. 차돌박이 고기를 넣겠습니다. 고기 붙으니까 고기를 한 소끔 끓인 뒤에 아우가고 이제 부재료를 넣겠습니다. 이제 재료가 다 익었거든요. 이제 아욱이 네, 들어가니까 네, 아욱을 넣겠습니다. 네. 아욱은 원래 너무 맛있고 몸에도 좋아서 대문 잠가놓고 먹는다는 아욱이에요. 아 아욱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네. 네. 네, 어른들 옛날에 어른들 말이 말씀이 그 정도로 아욱이 사람한테도 좋고 맛있고 대파를 넣겠습니다. 이제 재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팍팍 끓인 후에 두부를 넣겠습니다. 재료가 다 익었거든요. 그래서 두부를 넣겠습니다. 두부에도 간이 들어가요. 두부 넣고 팍팍 끓여줍니다. 차돌박이 아욱국이 완성이 됐거든요. 네. 아유, 맛있게 됐어요. 이제 네. 그렇게 다 퍼보겠습니다. 네. 완성이 됐습니다. 차돌박이 아욱 된장국이 완성이 됐는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? 네, 아주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. 네.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. 네. 더 좋은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